자, 안녕하십니까. 태성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총은 바로 M1A1 텀슨입니다. 텀슨은 매우 잘 알려진 SMG 중에 하나죠. 45 구경을 쓰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을 대표하는 바로 그 SMG입니다. 많은 영화에서도 나왔죠.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에서도 나왔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 소련군조차 이 총을 썼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 6.25 그리고 베트남전 그리고 그 이후 심지어 보스니아에서도 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새도 제3국가에서는 심심치 않게 전쟁에서 혹은 내전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오픈 볼트 방식이고요. 그 동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오픈 볼트 방식에 비해서 좀 총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반동 조절이 좀 잘 되는 편이죠. 이 총을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썼느냐, 바로 이 볼트를 이렇게 닫힌 상태로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탄창을 꽂고 만약에 적을 만나면 볼트를 조작을 해서 바로 사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에 탄창을 뽑아내는 탄창 멈치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동으로 돼 있고 사격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자체가 손가락으로 급하게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사격과 자동 위치로 놓고 탄창을 낀 채로 다니다가, 약실에는 탄이 없고 탄창을 낀 채로 다니다가 급하게 적이 나타나면 볼트만 밀어서 바로 사격하는 그런 전술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M1, A1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실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 때 지니고 있던 방식 그대로 탄창에 탄을 밀어넣고 이 상태로 다니다가 만약에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볼트를 밉니다. 그러면 이제 장전이 됐겠죠. 장전이 된 상태에서 바로 적에게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상태에서 사격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격을 하고, 그리고 근거리에서 적을 어느 정도 제압했다 그러면 조준을 해서 사격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봤으면 볼트가 후퇴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탄창 멈치를 위로 밀어서 탄창을 빼내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식은 아니죠. 자, 적을 만났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볼트가 벌써 자 이러고 가다가 갑자기 적을 만났다 그러면 바로 볼트를 제끼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적에게 탄을 퍼부을 수 있는 총이 바로 톰슨입니다. 이상 태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